소 스윗한 사랑꾼 크리스 햄스워스 설명서. 보기만 해도 눈에서 꿀 떨어지는 햄스워스를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크리스 햄스워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리스 햄스워스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샥 하고 스캔하면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릅니다.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선정된 크리스 햄스워스는 환상적인 비율을 자랑하는 큰 키에 기대고만 싶어지는 태평양 어깨, 너무나도 잘생긴 얼굴에 꿀 떨어지는 소스윗한 눈망울, 거기에 중저음의 멋있는 목소리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영화 토르 다크월드 마지막 장면의 이 키스씬, 여기에 숨겨진 비하인드는 바로 여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실제 햄스워스의 부인이라는 것. 상대 배우 얼굴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햄스워스는 부인과 키스씬을 찍겠다고 하여 부인과 촬영한 장면이랍니다. 아이들과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없이 잘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인데, 세상 어디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요? 연기할 때의 모습은 더욱더 빛이 난다는 크리스 햄스워스. 크리스 햄스워스의 필모그래피. 사실 연기 경력은 그리 많지 않았던 크리스 햄스워스. 그는 2002년 호주 드라마의 단역으로 출연해 이름도 없는 작은 역할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게 무명의 세월을 보내다가 2004년 호주의 장수 드라마 홈 앤 어웨이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3년간 활약을 했는데요. 이건 비밀인데 2006년에는 댄싱 위드 스타에 출연해 숨겨왔던 춤 실력을 뽐냈대. 드라마에 출연을 하던 크리스 햄스워스. 그러던 중 헐리우드에서 그에게 캐스팅 제안이 오는데, 그 영화는 바로 스타트렉. 극 중에서 주인공의 아버지인 조지 쿠크 역으로 짧게 출연했는데, 지금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 알아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후 공포, 스릴러물의 영화들에 출연을 하다가 마블의 슈퍼히어로 토르에 캐스팅되어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천둥의 신 토르가 되기 위해 근육을 9kg 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3대장인 토르를 너무나도 멋지게 연기를 해오다가 최근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토르의 막을 내렸는데요. 다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햄스워스도 뚱토르였지만 새로운 토르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재계약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아스가르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에서 함께 나와주라죠. 이 외에도 고스트버스터즈에서 잘생긴 바보 그 자체, 엉성하지만 섹시하고 잘생긴 바보 역도 능청스럽게 소화하며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여러분, 남자는 수트빨 아닙니까? 이번에 영화 맨 인 블랙 인터내셔널에서 미친 수트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토르가 수트 입고 나타난다니. 그냥 보기만 해도 간지 넘치는데 수트까지 입어버리면 우리들 심장 억하죠? 지금 바로 수트빛 보러 극장으로 고고!